콜롬비아 커피 십자가만 보더라도 불편한 현실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십자가가 지닌 역설입니다. 커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소박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십자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감싸주는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그들의 가난한 마음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십자가 목사 송병구입니다. 제 생각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안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록달록한 이란 뜻을 지닌 분투 십자가죠.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삶은 그다지 알록달록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된 가난과 억압, 부조리, 불안정한 정치가 그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오랜 전통의 가톨릭 신앙을 간직하고 있죠. 얼마 전에 페루를 여행한 저희 교회 교우 부부가 부활절을 앞두고 거리 축제의 모습을 보내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종묘 잎사귀로 만든 십자가를 팔더군요. 성화를 끼운 작은 바구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미 사람들의 현실은 고달프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절기를 때마다 기억하고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콜롬비아 십자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콜롬비아 하면 커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콜롬비아에는 물론 커피 십자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커피 십자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커피 십자가 안에는 고달픈 노동과 희망의 설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만든 커피 십자가는 정사각형 액자 안에 그리스형 십자가 모양의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볶은 커피를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밖에 네 개의 방에는 알록달록한 라틴 아메리카 십자가 27개를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작은 십자가들이 매우 눈부시지 않나요? 대부분 라틴형 십자가 모양이고 또 방마다 한두 개씩 타우자형 십자가도 섞여 있습니다. 이 알록달록한 십자가 27개는 모두 콜롬비아 농부들이 직접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 농부들은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이른바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이죠. 알록달록한 십자가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십자가 전통을 그대로 살린 것입니다. 천연 색감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정열이 고스란히 드러난 듯합니다. 십자가 안의 그림들은 대개 자연과 사람을 소재로 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족, 노동, 학교, 공동체, 나무, 꽃과 새, 그리고 태양은 분투 십자가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27개의 십자가는 예외 없이
모두 태양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잘한 십자가들을 어떻게 구했을까 싶죠?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2005년 5월에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30차 개신교회의 날에 참석했습니다. 개신교회의 날에 유명한 것이 가능성의 시장인데요. 거기에 약 1000개의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던 중에 공정무역을 홍보하는 현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모금 코너가 있었는데요. 적은 돈이라도 후원하면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말 새끼손가락 마디만한 작은 십자가를 답례품으로 주었습니다. 제가 그 작은 십자가가 욕심이 나서 무려 27번 모금 창구에 들락거리면서 마치 다람쥐가 알밤을 줍듯 십자가를 모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구하긴 했어도 너무 작아서 전시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더군요. 어린이용 목걸이로 사용하기에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커피 십자가를 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저는 공정무역 전시회에서 구한 것이니만큼 커피와 함께 콜롬비아 농민들의 아픔과 고민을 담는 방법을 찾아본 것입니다. 작은 십자가는 콜롬비아 농부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그리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일하는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은 그리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실은 농부들이 그린 십자가는 왠지 과장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작은 화판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한 폭의 풍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솜씨지만 가난한 화가에 팔리지 않는 그림들이 연상되어서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 십자가만 보더라도 불편한 현실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십자가가 지닌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감싸주는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커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소박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모름지기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플랜테이션 농업 노동자들의 인생의 쓴맛을 기억하고 착한 소비를 부탁한다고 말이죠. 페루는 십자가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인디오 십자가인데요. 페루가 원산지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인디오들이 서로 힘을 합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맨 14명 모두가 공평하게 자신의 어깨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홀로 짊어지는 것이지만 공동체가 나누어야 할 공통의 무게가 존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인디오 십자가는 가난한 농부, 억압받은 원주민, 자기 땅에서 소외된 고달픈 삶의 이력을 담아냈기에 어쩌면 가장 십자가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디오 십자가에는 의미 있는 색깔과 소리 없는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장 친밀한 언어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 도구인 포크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단순한 아름다움이 가능할까요? 하나의 포크로 예수 고상을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포크 십자가는 남미 농부들의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십자가에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 가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일곱 가지 간구 한복판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 일용할 양식은 가장 구체적인 간구의 배경이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는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소박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처럼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마음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작지만 가난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